지난 300년 동안 분화하지 않은 일본 후지산이 최근 계속해서 폭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5월 16일 월요일 오전 7시 43분에도 일본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 곳곳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후지 곳곳은 후지산 근처에 위치한 5개의 호수를 말합니다. 후지산 폭발이 현실화되면 일본 동북부 공업 지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한편, 항공기 결항, 일본산 부품 공급망 차질과 이와 같은 피해를 줄 수가 있어서 미리 폭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도 간접 피해를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까지 보이는 이 후지산 폭발은 최근 현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후쿠이현 오바마 시의 우구 항구에서 길이 3m의 이 보통보다 약 20배 큰 대왕 오징어가 발견되는 등 대지진의 이상 징후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지진이 발생한 야마나시현 후지산 근처는 두달 전인 3월 12일에도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었으며 홋카이도 근처의 캄차카반도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최근에도 똑같이 어제 후지산 근처 야마나시현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 캄차카반도의 지진이 최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어제 5월 16일은 일본에서 반년 만에 지진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반년 전에 지진이 발생 안 했을 때 일본 후지산 근처 야마나시현에서 진도 5 약의 강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한 장소도 이번과 가깝습니다. 후지산 폭발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5월 16일에는 일본 규슈 가고시마시 사쿠라지마의 미나미다케 정상 분화구에서 폭발적인 분화가 발생하였고 오늘 5월 17일까지 현재까지 폭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규모가 큰 지진을 살펴보면 3월 16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과 3월 23일 대만에서 규모 6.6의 강진 그리고 5월 9일 일본 요나쿠니에서 규모 6.6의 강진 그리고 오늘 5월 17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연속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고,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후에, 약 3개월 정도는 후쿠시마 지역에서 큰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생한 뉴질랜드에서 규모 5.3의 지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서 이제까지 지진 발생이 없었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우리가 자주 보아왔듯이 수많은 지진들이 매일같이 발생합니다만, 오늘 발생한 규모 5.3의 지진이 이제까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지역이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법칙은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 동북 지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뉴질랜드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일본에게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번 뉴질랜드 규모 5.3의 지진의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만약에 이번 뉴질랜드의 지진이 깊은 신발 지진이었다면, 만약에 뭐 500km나 이 정도, 400km 정도, 저 역시도 일본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지진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진 학자들이 오늘 지진에 대해서 지진 학자들이 오늘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일본은 지진 횟수의 감소와 와카야마 현에서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이 발생하였고 보름달 전후이며 최근 일본은 기온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지진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제 5월 16일에는
동해에서 깊이가 무려 476km의 무감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3일간 두 번이나 깊이가 400km의 무감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일본 미에현 앞바다와 동해 와카야마와 이시카와 근처입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일본 이 홋카이도 근처의 캄차카반도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와 캄차카반도는 쿠릴 해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만과 규슈가 리우큐 해구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일본 홋카이도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